안녕하세요. 스프링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우아한테크 코스 백엔드 사기 주디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프링진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프링 IRC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비는 스프링 IRC 컨테이너에 의해서 관리되는 객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을 정의하는 데 스프링 IRC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사용되네요. 그렇다면 스프링 IRC 컨테이너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빈을 관리하는 객체입니다. 이것도 공식 문서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인터페이스가 스프링 IRC 컨테이너를 대표하고 빈을 인스턴스화하고 구성 및 모으는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빈을 설명하는 데 IRC 컨테이너가 쓰이고 IRC 컨테이너를 설명하는 데 빈이 쓰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므로 단어 자체가 모호해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스프링 빈이 필요하고 스프링 IRC 컨테이너는 왜 빈을 관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발표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빈으로 객체를 설정할 때 의존성 자동질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을 스프링에서 싱글톤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프링 IRC 컨테이너가 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객체를 빈으로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를 빈으로 등록하지 않고 의존성을 도입한다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의존성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디에선가 뉴 키워드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예시 코드를 보시면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서비스의 생성자로 DAO의 구현체를 생성하여 넣어주고 있네요. 만약 DAO의 구현체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를 생성하는 곳에서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서비스를 생성할 때 DAO를 소개하는 책임과 동시에 어떤 DAO의 구현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의존성을 주입할 때 여러 개의 의존성이 필요하다면 해당 의존성의 주입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 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점차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존성을 주입해야 할 객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의존성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에서 A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A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B, C, D 객체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B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E와 F가 필요하네요. 그리고 C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E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G가 필요하네요. 저는 벌써부터 구현하기가 싫어지는데요. 결국 A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존성을 주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의존성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의존관계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많은 객체가 중복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존성 주입이 필요한 객체를 빈으로 등록하여 스프링 IRC 컨테이너가 객체의 생성과 의존성 주입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현한다면 저희는 주입된 의존성을 사용하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빈은 싱글톤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스프링이 아닌 저희가 객체를 싱글톤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저희가 객체를 싱글톤으로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객체의 싱글톤 패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싱글톤 패턴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면 생성자의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현하면 해당 객체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객체 지향의 이점인 다양성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정성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수적인 단위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객체를 싱글톤 패턴으로 구현할 경우 해당 객체는 공유부채가 되므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할 때 테스트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싱글톤 패턴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스프링은 이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한 것일까요? IOC 컨테이너가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과정을 알아보며 이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IOC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면 빈스코프가 싱글토닉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때 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노테이션 기반 혹은 자바 설정 클래스 기반 혹은 XML 기반의 다양한 컨피그레이션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통일된 빈 디피니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빈으로 등록할 코드와 빈 디피니션 정보를 이용하여 빈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여 객체를 생성합니다. IOC 컨테이너는 싱글톤 레지스트리라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레지스트리는 스프링뿐만 아니라 CSS에서 전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으로 키와 밸류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 IOC 컨테이너는 빈스코프가 싱글톤인 객체에 빈의 이름을 키로 객체를 밸류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주입된 객체가 빈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 스프링은 빈의 이름을 이용하여 항상 동일한 싱글 오브젝트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 객체가 생성이 되면 IOC 컨테이너는 의존 설정을 합니다. 이때 의존성 자동 주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모든 객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커넥션풀처럼 사용자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한 객체들은 초기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초기화가 끝나면 드디어 저희가 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종료될 때 빈스코프가 싱글턴의 객체들도 함께 소멸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빈이지만 객체를 빈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싱글톤 스코프의 빈이 밸류라는 상태를 가질 때 스레드 1은 밸류의 값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2는 밸류라는 값을 가져와 사용한다고 하면 스레드 2는 매번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빈의 상태를 항상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빈스코프를 싱글톤으로 설정할 경우 상태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상태를 가질 수 있는 빈도 있는데요. 빈은 생성되고 존재하고 적용되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빈 스코프라고 하고 빈을 적용하는 객체에 스코프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던 싱글톤 타입인데요. 이외에도 프로토 타입이라는 스코프가 있습니다. 빈 스코프를 프로토 타입으로 설정한다면 IOC 컨테이너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닌 요청이 올 때마다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즉, 모든 스레드에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객체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의존성을 자동 주입해야 할 인터페이스의 구현체가 2개 이상이라면 스프링은 어떤 구현체를 자동 주입할지 정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충돌로 인해서 다양성을 이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프링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의존성 주입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존성을 자동 주입해야 하는 구현체가 하나일 경우 해당 구현체에 프라이머리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스프링이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의존성 주입 시 해당 구현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 다른 구현체를 자동 주입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의존성 주입이 필요한 곳에 퀄리파이어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특정 구현체를 주입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퀄리파이어 어노테이션 안에 주입할 빈의 이름을 넣어 상황에 따라 다른 의존성 주입이 가능합니다. 빈의 이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클래스 이름의 카멜 케이스로 설정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앞서 했던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빈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IOC 컨테이너가 특정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프링 IOC 컨테이너는 왜 빈을 관리하는 것일까요? 의존성을 자동 주입해 개발자들이 해당 의존성을 사용하는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의존성을 주입할 때 사용되는 객체가 항상 동일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발표를 위해 참고한 자료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